여러분 안녕하세요. 신인 작가 얼린입니다. 저희 승강설명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다들 한국어 잘하세요? 아니면 공부 좋아해요?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초보자를 위해 제가 재미있는 한국어 공략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. 현장의 제 작품은 못 보신 분도 계시니까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영상으로 다시 소개하려고 합니다. 그럼 한번 볼까요? 첫째, 어휘력 향상법을 알려드릴게요. 얼린 씨, 지금 뭐 하세요? 저요? 핸드폰 앨범을 돌아보고 있어요. 여러분, 신신말 때는 핸드폰 앨범을 뒤돌아본 적이 있어요? 제가 어느 시간에 뭘 먹었는지, 어디에 누구를 만났는지 사진만 보면 금방 생각이 나요. 그러면 사진에 나온 것도 한국어로 표시해보세요. 이렇게 하면 사진을 찍는 순간의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진 속에 있는 단어까지 머릿속에 깊이 박혀요.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둘째, 단어 외워법을 알려드릴게요. 우선 종이에 외울 단어를 적으면 돼요. 아니면 핸드폰 메모에 적어도 괜찮아요. 그 다음에 익숙하지 않은 단어에 표시를 해두면 돼요. 단어 복습할 때마다 표시된 단어부터 시작하세요.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. 기다리는 모든 시간을 이용해서 단어를 빠르게 복습하면 돼요. 자, 그럼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? 아이스크림 나오기 전에 단어 외운 1차. 1차 끝. 짜장면 나오기 전에 단어 외워 2차 도전. 단어 외운 2차 끝. 짜장면 나왔어요. 자, 여기까지 재미있는 한국어 공략에 대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책에는 다른 방법도 보완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직접 사서 확인해보세요.